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. 어, 현재는 그 뭐지? 자전을 이용해서 섀도우로 바뀌었고, 나이트로도 1부터 100, 아, 140부터 200까지 육성한 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수공은 170만 정도인가? 80만 정도 되었고요. 아이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, 17성에 15퍼, 84초, 72초 완작되어 있고, 4에 30, 4에 27, 12%, 9% 되어 있고요. 상위 9%에 공10, 17성, 17성에 15%, 어, 리카온 부츠, 노바 리카온 벨트, 레전더리 18%, 레전더리 17성에 15% 완작이 35, 49, 9짜리, 그리고 블랙 메탈 9%, 그리고 체이서 글러브 9%, 어, 마이서 이어링이 21%, 11성, 그리고 리카온 글록 파사부. 어, 다 원킬이었습니다. 사냥터가 약간 부족한 감도 살짝 마지막에 느끼는 건데 다 원킬이었고, 사냥터는 어떻게 했는가. 워낙 데미지가 세다 보니까는. 자, 140. 아, 글자 크기가 너무 작네. 30? 1부터 140. 아, 140부터 한 160까지. 159인가? 커닝타워를 갔죠. 커피 머신 잡았고. 그 다음에 159부터 지구방위 본부 6일 갔죠. 여기서 중간에 제가 170인가? 170 몇인가 때 그 길을 갔어요. 연무장을 갔는데 좋았는데요. 간 거를 후회했습니다. 왜 후회했는가? 몬스터 레벨이 170이었습니다. 160 몇이었나? 160 몇이었어. 몇이.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간 걸 나중에 알아채가지고 그랬고, 180부터 190은 버발사, 버발2-3, 버발2, 마지막 190까지는 버발2를 했고요. 그 다음에 190부터 193까지인가? 야영지도 가보고요. 어쨌든 별로였어. 기계무덤 사이 4쪽에서 많이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193부터 200까지 서울길 상하차, 역시 돈은 돈이다 였습니다. 시간당, 아니 분당 한 1억 정도 올랐나? 마지막 처음에 갔을 때 한 4-5천 정도, 그 다음에 5천에서 1억 정도. 아무래도 정팬하고 요런저런 거 있어가지고. 어, 난이도 베리 이지. 경부 몸파 물약 데미지 다 충족했습니다. 그렇구요. 베리 이지 워낙 세다 보니까 140부터 200까지 얼마 안 걸렸죠. 네 다섯 시간 사이 요거밖에 안 걸려가지고, 한 네 다섯 시간 얼마 안 걸려가지고. 아, 그렇습니다. 결론은 뭐냐, 데미지가 된다면은 육성이 쉬워진다. 역시 경부가 그렇습니다. 어, 그렇습니다. 이것으로 140부터 200까지 나이트로드 육성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